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왕 앞과 총독들 또 종교적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또 그가 하는 증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 나오는 우리 영적 삶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 세 가지 단계는 그가 말하기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180도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던 것, 완전히 돌아서서 뒤로 가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 또 죄를 향하던 그런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믿으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하였고 그 율법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줄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하였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였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였는가? 그래서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회개의 초점입니다.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입니다. 회개하는데 무슨 돌이킴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 것, 비우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정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그런 단계가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한 번에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물론 그것도 이전에 오랜 동안 우리가 습득되어 온 지식이나 또 경험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이분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될 구세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생겨지고, 그 구원은 성경 여러 곳의 표현에 의하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계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화를 다 이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복이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어쨌든 넘어짐과 또 새롭게 되는 것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의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세 단계의 모습을 20절 말씀에 축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총독과 왕 앞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자기를 방어를 하였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사도의 연설에 대해서 반응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결정을 유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조롱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또 유보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말을 전했을 때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쳤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이런 반대들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그런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선교사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가장 어려운 때가 자기가 길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때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형편이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 본인이 아니고 어떤 분이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위로하러 간다고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불행한 사태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듣고 잘 자란 것 같은데 그 잘 자란 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배반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런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대법과 로마법에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볼 때에 그러면 바울의 결정이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구태여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그런 험한 여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판단을 잘못해서 풀려날 기회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바울 사도가 결정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는데 23장 11절에서 보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서 앞으로 해야 될 일, 갈 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그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23장 11절 말씀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후회나 결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심각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면 그 결정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나중에 가면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면 그때는 아주 안 좋은 일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신의 한수였다.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신의 한수처럼 여겨지는 정말 절묘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결과들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잘못 결정해서 괜한 그 결정을 하고 황제에게 상소하는 불쌍한 그 일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이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정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아가야 될 진행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서 질문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내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후회 없는 결정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결정은 행복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삶,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